여당 의원들 중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집을 팔았던 금태섭 전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는데 여러 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집을 팔고 안 팔고가 공천의 기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해석들이 조간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집한 금태섭은 탈락, 다주택자는 공천. 병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 민주당의 다주택자는 이계호 의원 5채, 임종석 4채, 김원걸, 김주영, 이상민, 조정은, 박범계, 정성호 3채, 이해찬, 윤호중 9채, 이해찬 대표도 2채군요. 여당이 총선 전 1주택 서약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과 민병두 두 분의 전 의원은 총선 일부에 집을 매각했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분은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김원걸 의원 등 다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조선일보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부대 네. 물론 이제 집을 그전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공천의 기준은 안 됐겠지만 총선 전에 1주택 서약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 그 금태섭 의원 또 집을 팔았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뭐 안 팔았기 때문에 공천 이건 다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경선에서 떨어진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이나 뭐 언론도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 자꾸 정치인권이나 집을 팔고 사고 이게 대한민국에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백지 사도 그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것이 이상 신호. 저는 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을 단순히 뭐 거주나 투기의 관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드라마에서 있었던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이제는 강남 캐슬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강남에 살면 의료 환경 좋죠. 그리고 환경도 좋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강남에 사는 것이고 좀 스마트머니 관점에서도 왜 강남에 사냐 규제 때문이 아니고요. 지방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돈들이 안전한 서울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집값을 못 잡은 문제 이게 아니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김종인 대표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하신 게 보수의 노무현 정치인을 후보를 찾는다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뭐 어떤 학력 차별이거든요. 이것이 강남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권력, 돈 모든 게 쏠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이런 그 정치권에서는 한 주택 산리, 열 주택 사약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원희룡 지사는요, 운동권이 강남에 집착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서울에 앞으로 집도 안 갖겠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 2년보다 돈을 더 믿는 거다. 강남 부패 시그널, 정권 핵심에서 나왔다. 저는 강남은커녕 제주에 사는 집 한채뿐이다. 앞으로도 사는 곳 빼고 부동산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재밌어요, 말이. 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도 저도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저는 집이 없네요. 라고 아니 앞에는 통합당을 비판하는데 뒤에는 지금 여당의 다주택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저는 뭐 집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뭐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라고 서로서로 지금 이슈를 선점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집을 팔라고 하더니 양도세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팔려야 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번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인상 추진 중. 그러면 집 팔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1년 내에 팔 땐 최고 80% 징벌과세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정하 대변인. 예.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쉽게 팔아야 되는데 일단 팔 때 한번 고민될 것 같아요. 어우 세금이 저만큼이면. 원래 옛날에 저기 뭐야 이 손자병법에도 뭐 이렇게 쥐를 모를 때 구멍을 놔두고 모르라고 하잖아요. 퇴로를 놔두고. 근데 이건 그러도 없이 다 막아놓고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글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자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세율 세제
뭐 저런 문제 아무리 규제를 저렇게 하더라도 저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허탈해하면서 점점 더 그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어가고 조롱을 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뭐 서울 시내 이렇게 주택 공급량 같은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봤는데 뭐 누구 전문가들은 뭐 4만 5만 가구가 연간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고 뭐 서울 시내 정부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숫자의 갭이 너무 커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정말로 갖고 싶은 위치에 정말로 갖고 싶은 집이 과연 공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돼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겨레신문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2016년 말에 8억 5천짜리 마포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대요. 2016년 당시 분양가가 8억 5천이면 굉장히 높은 비싼 아파트거든요. 예. 그게 입주하는 19년도 가니까 실거래가가 16억 5천이 돼버린 두 배 입주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양이라도 받아서 분양 못 받으면 피를 조금 주고라도 이 저기 영끌 이어서 청모피사라는 신조어도 있다라는 그게 뭡니까? 청약이 없으면 피 주고라도 살아. 청무피사. 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에는 피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주고 사면 나중에 많이 좀 전에 봤잖아요. 홍콩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네, 8억 5천짜리가 16억 5천에 거래가 된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허탈한 일도 생기는데요. 공급만이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네. 되는 게 해답 아닌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조금 예측해보면 다음 정권 때 집값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정권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잡을지 알고 있어요. 아니, 샤워실에 예.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이 차가워요. 급하게 이제 뜨거운 물 쪽으로 확 돌리니까 물이 확 뜨거워요. 그러니까 또 이제 확 돌리면 또 차가워져요.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면 적정 온도를 못 맞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제3기 신도시니 뭐니 이제 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 입주하고 언제 물량이 풀리겠습니까? 다음 정권 때 풀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자,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돼 있는데 불구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강구의 뉴타운 같은 걸 푸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안정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부양책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차가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 30대, 40대 세대가 오늘 키워드이기도 했던 영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가 몇 가지 소개됐습니다. 영끌 달려든 3545. 집값 폭락 믿는 사람이 없다. 41세 A씨는요. 서울의 7억 원대 미만의 구축 아파트를 물색 중인데 눈여겨보던 마포, 은평, 경계 20년 된 아파트도 5억에서 두세 달 만에 7억대가 넘어졌다. 서울 집값은 홍콩 집값처럼 될 것 같다.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으니 사야 한다라고 인터뷰했고요. 30대 B씨는요. 전세 5억, 마포 구축이 2년 만에 10억. 낡은 아파트마저 2년 새 5억 폭등. 영끌에서 살 걸. 땅 치고 후회한다. 30대 후반 C씨는 5억 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가 8억이 올랐다. 애들 다 키우면 팔고 나가야지. 월 200만 원씩 30년 동안 갚을 생각하고 대출하는 부부가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